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엔 사회적 가치 생산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 대신 구매만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현장 취재 리포트 함께 보시죠. 부천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가루에 소금과 치자물을 넣어 노란 반죽을 만들고 가는 면을 뽑아냅니다. 기계 작업이 끝나면 일일이 손으로 무게를 재고 꼼꼼하게 포장을 해 오색빛깔 국수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과정을 기계로 하면 제품 판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지만 이 시설에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제품들과 경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한올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하고 있고 띠지를 한 분 한 분이 다 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일반 업체와는 달리 단가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판로 확보와 홍보를 돕기 위해 착착착 선물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이 선물 세트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이 생산한 국수와 국내산 식재료 5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선 지역 상생협력 매장인 시흥꿈 상회에서 판매 중입니다. 또 착착착 쇼핑몰과 네이버 해피빈 펀딩 등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착한 기업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인 착착착 선물 세트는 올 설 명절에 4,500세트를 완판하며 1억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